제보자의 차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듭니다. 반가운 소식이 기대되는데요. 그렇죠. 그 순간 아, 얘들 왜 이래? 얘들 왜? 갑자기 돌변해서 제보자의 차량을 공격하는 까치. 거의 매일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홍집 나는데요. 테러를 저한테 한 테러요. 거죠. 제가 새 차를 구매한 2년 되는 그 시점부터 무려 2년에 걸친 까치의 습격. 오. 자, 까치 한 쌍은 오전 8시경 주차된 제보자의 차를 노리는데요. 다음 날도 들어가고 싶은 건가? 이틀에 한 번꼴로 2년간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앞유리와 와이퍼를 이렇게 막 쪼아댄대요.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제보자의 차에 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러는 걸까요? 주변에는 제보자의 차 외에 다른 차량도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유독 제보자의 차에 집착하는 까치. 혹시 뭐 까치 공격을 받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? 그런 건 없어. 공격받는 건 없어요. 없어요? 없어요? 네. 난 처음 들어보는데. 아이고 신기하다. 뭐 그죠? 네, 궁금증 해결을 위해 새 전문가와 함께 현장 탐문 조사를 해봤습니다. 주변을 꼼꼼히 살피던 그 순간 어디였어요? 나뭇가지 말고 아, 이 반대편에서 발견된 까치 집. 드디어 이 까치가 화가 난 이유가 밝혀질까요?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. 이것도 반가운 손님이라는 것은 자기가 안 보던 손님이거든요. 차량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기 경쟁 상대로 하고 다투는 장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자기 구역에 사는 한 차가 계속 나타나는 아마 그 행위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자신에게 침범한 것으로 오해해 제 몸집보다 큰 자동차에 텃세를 부린 까치. 그나마 다행이네요. 까치야, 올해는 올해 풀고 반가운 소식만 좀 전해주라.